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질입니다. 오늘은 뭐좀더 재밌는 걸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님들도 따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되는 걸 이번에도 준비를 했고요. 뭐냐면요. 짜잔. 뭔지 아세요? 네, 바로 감자입니다. 국내산이에요. 자식들아. 네, 감자 가지고 오늘 뭔가를 하려고 제가 감자를 준비했습니다만, 네, 제가 엄마한테 감자를 좀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쌍난걸 줬네요. 아들 죽이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평소에 효도 좀할 걸. 네, 농담이고요. 일단 뭐 이미 이렇게 된 이상 테스트 용도로밖에 쓸순 없고, 뭐 감자는 먹을 순 없겠네요. 여튼 감자를 깎는 기계를, 아니야, 깎는 게 아니라 자르는 기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님들 저기 뭐야, 회감 아시죠? 회오리 감자. 녀석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비싸잖아요. 감자 하나에 단가가 얼만데, 자식들이 막 3천 원, 막 그렇게는 안 받나? 근데 뭐 많이 받는데, 뭐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님들 저기 뭐 감자가 뭐 대표적인 뭐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각광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감자 이렇게 통감자를 이렇게 막 씹어 먹는 거 맛없잖아요. 보기에도 우악스럽고. 그런데 집에서 손쉽게 회오리 감자를 만들어 먹을 수 있으면, 이거 뭐 기호식품 뭐 다이어트 참 쉽지 않겠습니까? 문득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만들게 된 계기를 가지게 됐어요. 자, 준비물은 짜잔. 제가 사실 그걸 만들려고 페인트 공캔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2리터짜리였나? 아, 1리터짜리였나? 1.5리터였나? 그런데 이게 막상 받고 나니까 이게 뚜껑을 열고 닫고 하는 게 이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뭐 거의 드라이버가 있어야지 이걸 이렇게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열는데, 이렇게 해서는 너무 영 힘들 것 같아가지고 우리의 즐거운 쇼핑몰 다이소를 열심히 탐방한 결과 이렇게 훌륭한 아이템을 찾았습니다. 원래는 저금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쉽게 돌려서 깔 수도 있고요. 가격은 무려 1,000원밖에 안 합니다. 식이나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하지만 아까 전에 저 페인트 공캔은 2,000원이 넘었었어요. 네, 여튼 1,000원짜리고요. 저리 꺼져. 잉! 여기 재밌는 얘기가 써져 있어. 영상 잘안 보이나? 이렇게 하면 보이죠? 지나친 전략은 대인 관계에 악영향을 끼치며 집단 따돌림의 발생률을 높입니다. 이런 미친. 뭐 이딴 내용이 써져 있어. 자, 일단 뚜껑에 아주 친절하게 한 가운데 원점이 하나 있죠. 네, 원 중심이 있는데 여기에 빵꾸를 뚫을 겁니다. 빵꾸를 뚫는 도구는 님들이 뭐 편하게 준비하세요. 뭐못 있잖아요. 못을 뜨겁게 달군 다음에 이 가운데를 뽕 뚫어도 되시고. 제가 봤을 땐 이거 재질 그냥 한 PVC 정도밖에 안될것 같아요. 한마디로 쉽게 뭐 구멍을 가공할 수 있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전동 드릴은 없고 저 무식한 저기 햄머 드릴이 있어요. 이쪽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원래 굵은 걸로 뚫어야 되는데 하는 수 없죠. 뭐 자그마한 구멍을 하나 뚫은 다음에 그걸 넓혀가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구멍 지름은 한 1cm만 뚫으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거 어디 보자. 그나마 낫네. 네, 제가 전산 볼트라는 걸 하나 챙겨왔습니다. 인터넷에서 전산 볼트라고 하면은 뭐 쉽게 구하실 수 있는 물건이고요. 길이 재단은 이게 제가 솔직히 너무 길어요. 제가 여기까지만 간다고 쳐도 사실상 길이가 이 정도만 돼도 되거든요. 대충 재자면 한 15cm? 15cm도 사실 긴데 넉넉 잡아서 15cm만 해주셔도 돼요. 근데 이건 한 25cm 정도 되네. 어차피 뭐 길이가 길면은 거추장스러운 거 말고는 딱히 불편한 상은 없기 때문에 이대로 쓰는 수밖에 없죠. 자르려면 너무 힘드니까. 이 녀석이 이쪽으로 쉽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지름을 파줘야 되는데, 이게 9mm짜리 전산 볼트거든요. 여튼 뭐 이쪽 길이가 9mm인데 그거보다 약간 여유를 줘서 1cm의 지름에 구멍을 하나 뚫어주면 됩니다. 네, 중심을 잘 잡고 구멍을 잘 뚫어줍니다. 오우. 아씨, 내 방바닥. 엄마도 사람이야, 사람.
님들 엄마한테 또 등짝 스매싱 맞게 어?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뚫었고요. 그리고 네, 칼을 이용해서 구멍을 1cm 정도까지 이렇게 여유있게 파줍니다. 어떤 방법을 쓰셔도 상관없어요. 혹시 집에 그 전기 납땜 인두 있죠? 그 납땜 인두, 어우, 우리 안전이 제일인데 제가 장갑을 감히 안 끼고 하더니 제가 미쳤습니다. 님들한테 안전 제일을 강조하는 내 지질이 이런 미숙한 실수를 저지르다니. 근데 모쪼록 저기 님들 집에 그거 전기 인두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가열을 시켜가지고 주변을 이렇게 열로 해주셔도 쉽게 구멍이 뚫릴 거예요. 뭐 구멍 뚫는 거는 뭐 각자의 판단으로 아름답게 구멍을 뚫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정도만 파면은 전산 볼트가 잘 들락날락 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거든요. 네. 네, 아주 여유있게 왔다 갔다 하죠? 네. 지름이 한 1cm 정도 될 것 같아요. 짜자잔. 거의 딱 1cm. 이번에는 좀 규격화 시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길이대로만 쫓아오셔도 뭐 충분히 완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다음에 전산 볼트에 맞는 볼트 너트가 있습니다. 뭐 저기 9mm에 맞는 볼트를 너트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이 녀석을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할 건데 순간 접착제를 준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순간 접착제고요. 네, 순간 접착제 작업은 섬세하기 때문에 맨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이 딱 여기에 붙어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나온다. 이렇게 사이드에 이렇게 발라주고요. 이씨. 이 녀석을 한번 붙여볼게요. 딱 한가운데가 되도록. 한 이쯤이면 되겠지 싶은데요. 네, 이렇게 두고 잠깐 얘는 여기서 좀 굳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볼트로 손잡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원래 뭐 손잡이야 뭐 만드는 방법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뭐 제 스타일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간 접착제로 이 세 개를 연달아서 붙이도록 하려고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돌려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가 돼서 녀석을 이렇게 돌리는 역할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고로 이 세 친구를 잘 연결을 해야 되겠죠. 자, 톡 짜주고 녀석을 위에 얹어줍니다. 네, 하나 붙였고요. 두 번째도 이쪽에다가 톡 한 방울 떨어뜨려 줍니다. 한 방울 더. 두 방울 톡 부어서. 네, 이 친구는 똑바로 됐나 몰라. 야, 바닥에 붙었어. 엄마도 내 손. 네, 망할 뻔했어요. 얘가 여기 지금 붙어있어요. 어쩔 수 없네. 이대로 굳으라고 일단 냅둡니다. 다음 작업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었나? 네, 이 친구는 벌써 거의 굳었네요. 글루건을 아까 준비하도록 했죠? 네, 나오네요. 바로 이렇게 짜서 보강공사를 일단 먼저 1차적으로 해주도록 할게요. 좀 그렇네요.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글루건을 먼저 제가 꼽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요. 녀석을 위에서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네, 아직 큰 힘을 주기엔 무리지만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반대쪽에도 이 친구를 하나 또 이쪽에다가 붙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조여줘야지 확실히 좀 고정이 잘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 친구는 일단 글루건으로만 부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도록 할까? 오케이. 일단 이렇게 했고요. 다음 이 친구를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전에 이렇게 테이프를 떼냈는데 여기에도 한가운데에 거시기가 있죠?
여기다가 구멍을 하나 뚫어야 되는데, 구멍 사이즈는 님들 저기 뭐야 감자 꽂아 넣을 꼬치 있죠? 근데 제가 그한 이만한 게 좋을 것 같은데, 오뎅 꼬치용 꼬치. 근데 그걸 미처 준비를 못했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 나무젓가락으로 대처를 할 건데, 뭐 나무젓가락 하나 굵기는 이 정도는 같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큰 지장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길이가 좀 걱정이긴 한데, 여튼 이 녀석의 굵기의 구멍을 여기다가 하나 뚫어주도록 할게요. 나온다. 이 불에다가 가열을 하는 게 아무래도 낫겠죠? 라이터 불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못 끝쪽을 잡아가지고 녀석을 아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식아. 어느 정도만 가열해도 금방 될 거예요. 님들 저기 맨손으로 못 잡고 하지 마세요. 열 전도도가 높아가지고 님 손도 같이 익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손이 익게 되면은 저기 재빠르게 입에 가져다 대서 먹어주세요. 삼겹살 맛이 날려나? 네, 개소리입니다. 짜잔. 이렇게 오 빵꾸를 뚫어줍니다. 제가 미리 한번 뚫은 이유는 가이드 구멍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확실히 있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뚜껑 뚫었었을 때좀 약간 장애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한번 군형을 먼저 뚫게 되면 아주 깔끔하게 구멍은 확장이 될 거예요. 보셨습니까? 아주 깔끔한 구멍이 하나 생겼지. 자, 이 친구는 다 굳었겠죠? 네,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봐봐요, 너무 길죠? 이게 뭐야 이게 없어 보이게. 님들은 부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15cm 정도의 전산봉을 재단을 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손잡이는 다 완성이 됐나? 아, 나 이거 방바닥 어떡. 여기에다가 어느 정도만 집어넣고, 마음에 드는 쪽에서 여기다가 그 순간접착제를 이렇게 바르게 됩니다. 그러면 잘 스며들겠죠?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데려가 가가지고 굳힙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얘랑 얘랑 같이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감자를 빙글빙글 돌릴 겁니다. 아주 정확하군. 안쪽에 감자를 이제 박아서 고정시킬 만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이게 있으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 전에 그 전선 볼트에 들어가는 너트고요. 이거는 굳이 따라서 구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걸 어디서 구했냐고 하면은 예전에 저희 동영상에서 봤었던 저희 하드 드라이브로 네, 저기 이거 만든 적이 있었죠. 저기 뭐 그라인더. 그 그라인더 작업을 할때 위에 있는 네, 이겁니다. 저기 뭐지? 이 하드 플래터라고 하나 이걸? 그 아까 반짝반짝거리는 은색 수세판 있잖아요. 그거를 하드디스크를 이제 회전하는 저기 모터랑 이제 고정시키는 친구인데, 이게 사이즈가 이게 귀신같이 들어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준비를 했는데, 만약에 정말 이 쇠로 하시고 싶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드디스크에서 추출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뭐 하드디스크가 따로 없으시다 그러면은 그냥 뭐 이만한 사이즈의 나무 조각을 구하셔도 되고, 아크릴판을 준비하셔도 되고, 네. 제 작업 결과랑 비슷한 모양만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센스 있는 저희 구독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는 이걸로 준비했고요. 이 녀석을 어떻게 할 거냐. 불무원! 네, 페트병 뚜껑이고요. 두께가 요즘은 이런 식으로 에코 캡? 예, 자연을 생각하는 에코캡이래요. 예전에 한이 정도 됐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절반 크기로 줄면서 엄청나게 자원을 절약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각설하고, 일단은 이 군형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네 개만 쓰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네 개를 여기다가 먼저 댄 다음에 네 개의 구멍을 하나 찍을게요. 네, 이렇게 둔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군데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했는데,
네, 잘안 보이죠? 착한 사람한테만 보이는 점입니다. 이거는 좀 뜨거울 수가 있겠네, 잘못하면. 장갑을 껴주도록 합니다. 뭐야, 이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손으로 못은 절대 잡지 마시고요. 가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을 깔끔하게 뚫었고요. 괜찮죠? 그리고 녀석을 이렇게 붙일 겁니다. 어떻게 붙이느냐? 이 구멍이랑 이 구멍이랑 당연하게 일치시킨 다음에 붙이실 건데요. 그리고 이거 못 사이즈는 다이소에서 1,000원인가 2,000원에 여러 가지 들어있는 사이즈인데요. 그걸로 샀고, 굳이 길이를 말씀드리자면 별 필요는 없지만, 3cm네요. 굵기는 한 2mm 정도 되겠지 싶습니다. 네, 2mm 정도 되고요. 아무튼 이 녀석의 총네 군데를 이렇게 박아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네 개를 넣어줬고요. 이 구멍에 맞춰서 네 개를 똑같이 넣을 건데 한가운데다가 구멍 하나 또 뚫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여기에 들어가서 약간 좀 반고정된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오케이.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제 이 녀석을 여기다가 부착시키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부터 한번 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못의 위치도 한 번씩 짜줘야 될 텐데. 거기선 잘안 보이겠네요. 한번 짜주고 좀 무식하게 발라졌죠? 돌아가지 않게 잘 잡고 이쪽도 짜줍니다. 오케이, 들어는 가네. 미리 이렇게 붙여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 녀석 주변부터 한번 짜주도록 할게요. 짜자잔. 오케이. 열심히 했습니다. 네, 모양이 그럴싸하게 나왔네. 좀 약간 지저분해 보이나? 뭐 이래 지저분해 보이는 거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다 마무리를 지을 수 있으니까. 자, 이 녀석을 볼까? 이 녀석도 꽤 튼튼하지만 혹시나 있을 삐꾸 같은 상황을 대비해서 약간 양쪽에 한 번씩만 좀 짜주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는 언제나 당신들의 몫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 녀석도 거진 다 굳었지 싶습니다. 네, 이 정도면 튼튼하네. 오케이. 자, 그렇게 하고 이 녀석도 이렇게 돌아가죠. 이 녀석을 너무 다안 해주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좀 약간 안쪽으로 빼가지고. 나중에 저기 꼬치라든가 나무젓가락 같은 친구들이 이 안쪽을 이 정도는 한 번씩 이렇게 대줘야 되거든요. 네. 이런 역할이 돼야 되는 거를 명심해 주시고 이 정도쯤으로 하겠습니다. 이 안쪽에 다 스며들 거야. 잘 봐. 네, 좀만 발라도 이렇게 나사산에 다 이렇게
흡수가 됩니다. 내 방바닥. 야! 오씨. 네, 방바닥을 살렸습니다. 자, 이게 굳기 전에 녀석을 재빨리 넣어줍니다. 너무 많이 넣지 말라고 했죠? 적당히 넣은 다음에 이대로 좀 냅둬야 돼요. 네. 여기에 칼날을 하나 달아야 됩니다. 칼날. 네, 칼 사이즈는 큰 걸로 했고요. 이런 칼날도 뭐 쉽게 다이소에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에 쓰는 거기 때문에 깨끗이 네, 비누칠, 왁스칠 해가지고 닦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이쪽에 산화 방지를 위해서 여기에 저기 오일 같은 게 한번 이렇게 좀 씌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거를 좀 씻고 와야 되겠죠. 칼날을 열심히 닦아왔습니다. 네, 비누칠을 해서 하니까 이게 원래 기존에 있었던 그 오일이 뿌려져 있었다고 했죠. 네, 그 친구는 잘 제거가 됐고요. 칼날이랑 이제 맞닿으면서 잘려나가기 시작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평평한 각도로 되어 있으면 감자가 잘리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이 내부에서 각도가 약간 한 10도 정도? 구부려, 아, 저이 정도 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 가운데를 이렇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측면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가운데 중심에서는 이 나무 조각이라 해야 되나? 예, 저기 꼬치가 이렇게 빙글빙글 회전해야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한가운데 와 있게 되면은 이 녀석도 같이 자르게 되겠죠. 그래서 님들은 감자를 섭취하게 될때이 멋있는 나무젓가락도 섭취하게 될 겁니다. 그럴 순 없지. PVC관 잘랐었던 예전에 이 톱으로 일단은 한번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녀석이 아직 잘리지는 않았거든요, 내부 쪽에서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전에 저희 아크릴 칼 있죠? 아크릴 칼로 이 녀석을 계속 이렇게 파주면은 금방 잘리게 될 거예요. 활톱 있잖아요, 이거. 쇠 자를 때 쓰는 거, 그건데, 이거를 뭐 안쪽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좀 자르면 될것 같습니다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으쌰. 그리고 칼날이 잘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딱 들어가죠? 자,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건데, 그리고 반대쪽에도 같은 구멍을 뚫어줘야 되는데, 이게 가장 힘들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쉬웠다고 생각이 드는데, 반대쪽에 이 정도의 각도로 똑같이 반대쪽으로 뚫고 나올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식들아. 바보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재면 되잖아. 딱 0.5mm네요. 이쪽은 1mm 정도라고 보고, 1mm, 0.5mm가 아니고 0.5cm, 그리고 0.1cm,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1mm 떨어져 있는 곳이 맞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게 16.5였죠? 16.5. 그리고 여기서는 0.5cm가 떨어진 곳에 구멍을 뚫으면 딱 정확하게 될것 같습니다. 칼날이 위쪽으로 쓰는 걸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반대쪽으로 나오면 끝입니다. 짜잔! 니인들 정말 계산적으로 이렇게 나온 데 성공했죠. 후후! 예스잼!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한 감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님들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씨! 생각해보니까 감자가 안쪽에서 이렇게 깎는 것까지는 각도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깎인 감자가 이통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그 생각을 깜빡했네. 아, 원래 절반만 이렇게 뚫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전면을 한번 저기 이런 식으로 뻥 뚫어버리는 게 확실히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네요. 한번 화끈하게 하고 청소를 하고 화끈하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뚜껑을 따는 데 성공했습니다. 의외로 금방 했네요. 이 바보들을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재단을 해주도록 할게요. 칼날은 여전히 이 홈을 통해서 그대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뚜껑을 한번 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뚜껑이 이게 이걸 이렇게 감게 됐을 때 어디까지 들어가는 게 안전한 건지도 미리 체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잘 봐요. 짜자잔, 간다, 간다, 간다. 왜냐면 이게 한계가 있어서 멈춰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은 칼날이 이 못이랑 닿으면서 이렇게 닿으면서 칼날이 망가지잖아요. 예, 그걸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가서 멈춰야 되는 거를 마킹을 해줘야 됩니다. 네. 저는 색깔 있는 걸로 예쁘게 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검정색만 쓰니까 너무 칙칙하잖아요. 이렇게 수십 바퀴를 감도록 하겠습니다. 글루건으로 이쪽을 한번 싸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예쁘게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 녀석이 손잡이가 될 녀석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겠죠? 이게 너무 짧아도 나중에 돌리는 게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한 이쯤? 이쯤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해서 이쪽에다가 조금 한두 방울 떨어줍니다.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스며드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감아줍니다. 금방 굳을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는 멈출 수 없어요. 글루건을 한번 짜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 발랐어요. 녀석이 굳으면은 이제 움직이지 않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뭐 능력이 되면은 이 쇠톱 가지고 한번 시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이쪽으로 닫고 이렇게 신나게 그어줘 봐야죠. 네, 이렇게 끼고요. 일단은 칼날을 여기가 딱 맞춰서 해야 되니까 이쪽에서 손을 대면 싹 손이 베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글루건으로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한번 재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벤치랑 니퍼를 한쪽씩 잡고 아이씨 이렇게 잡고 해야 되겠네요. 이건 됐고 저는 이걸로 딱 끊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끊어지네요. 벤치로 이렇게 잡고 꽉 누르신 다음에 옆으로 비트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잘 부러지죠? 오케이. 이렇게 하고 뭐 이쪽을 사포 작업을 한번 해주셔도 되고요. 제 생각인데 여기다가 그냥 좀더 두껍게 이 친구를 뿌려주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더 듭니다. 뭐 가릴 수 있는 걸로 이렇게 가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병뚜껑 있잖아요. 이런 병뚜껑 2개를 준비를 하셔서 이쪽에 하나, 뭐 이쪽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바닥에 놨을 때 굴러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다 굳은 것 같네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손잡이로서 쓰면 됩니다. 오케이. 독감자를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들을 좀 잘라내야 되겠지? 있었군요, 저한테. 이걸로 잘라내야지. 어차피 먹지도 못하는 감자. 그래도 물로 한번 씻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싹을 자른 다음에 물로 한번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자는 예쁘게 씻어왔습니다. 아까보단 좀 보기는 좋은데, 와우, 감자 색깔이 녹색이에요, 녹색. 이거 진짜 독감자네. 네, 님들 이거 기억나십니까? 일전에 제가 저기 하드디스크로 그라인더 만들기를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네,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이왕 하는 거 제가 일전에 만들었던 작품을 가지고 쓰는 게 좋지 않겠어요? 자, 왜 준비를 했냐면요. 제가 원래 저기 꼬치를 준비했었어야 했는데 제가 준비를 못해가지고 나무젓가락을 대신 준비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감자를 빡 뚫어야 돼요. 힘들잖아. 그래서 이왕 날카롭게 한번 깎아보려고 합니다. 칼로도 할수 있지만, 하하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좀 써먹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파워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주 무섭게 쌩쌩 돕니다. 자식들아. 다만 단점이라고는 이걸 사실 야외에서 작업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나무 조각들이 여기 엄청 날아다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 방을 확실히 희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휴지 같은 거를 주변에 두도록 하죠. 자, 갈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처음 상태는 이렇게 돼 있죠. 오케이. 님들은 모르겠지만 지금 나무 조각 냄새가 엄청납니다. 손 다치지 않게 잘 찔러줍니다. 다시 끼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가운데로 오는 게 좋겠죠? 오케이. 네, 가운데로 올것 같습니다. 자, 감자 썰기 첫 도전인데 이게 생각보다 잘 될지가 정말 걱정되네요. 이렇게 해서 뚜껑을 잘 씌워주도록 하고요. 네, 딱 맞죠? 이거보다 좀더큰 사이즈 통이었었으면 좀더 좋았겠지 싶다는 생각이 있네요. 자, 한번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헤헤헤헤. 오! 님들, 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 대박 사건. 오! 이럴 수가. 님들, 저 지금 기분이 정말 해피한 거 아십니까? 헉, 대박. 저 진짜 신나요. 솔직히 중간인가 했는데, 진짜 상점에서 파는 회오리 감자들보다 더 예쁘게 깎인 것 같지 않습니까? 야, 신난다. 오, 감자 물 떨어진 거 봐. 미친 감자. 먹지도 못하는 거 이렇게 조져만 보네. 아싸. 저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나는 걸로 열심히 깎아가지고. 이렇게 무거워졌지? 아, 네. 여기까지였죠. 네. 감자가 크기가 한 알감자 사이즈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은근히 길었나 봐. 여기서 더 감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밖에 해놨기 때문에. 일단은 이 뒷부분은 어쩔 수 없이 버린다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앞으로 그냥 쏙 쪼개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히히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앞쪽으로 좀 끄집어내야 되겠죠? 야, 이거 대박이야, 이거. 네, 쌍란 감자여가지고, 이건 좀 물이, 어우씨.
좀더 제대로 된 녀석을 준비했어서 했는데. 아, 끊어졌어.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장사하는 사람들도 참 대단하네요. 제가 조금 더 동글동글한 걸로 나무 막대를 준비했었으면 정말 더 훌륭한 결과가 나왔겠지 싶은데, 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님들, 보너스 영상입니다. 그냥 이대로 버리려고 했는데, 이왕 하는 거 한번 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게 네모난 녀석이어가지고, 이 녀석이 안쪽에서 좀 찢어지더라고요. 만약에 동그란 녀석이었었으면, 네, 저기 좀 이쁘게 이렇게 돌리면서 잘 껴졌을 것 같은데, 참 심란하게 됐군요. 짜자잔! 부탄 토치입니다. 오늘 저는 미친놈입니다. 집안에서 감자를 엄청난 화력으로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될까? 이건 솔직히 미친 짓 같아가지고. 자, 뒤쪽에 화염이 넘어갈 수 있으니 최대한 불 붙는 걸저 멀리 하도록 하고요. 한번 시도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센 불? 자, 시작했습니다. 지질에 미친 짓. 이렇게 해서 익으면은 한번. 아,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아보카도처럼 이게 익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먹으면 안될것 같아. 진짜. 근데 익히면은 독 성분이 날아가지 않나요? 제가 감자에 대한, 오우씨, 깜짝아. 감자에 대한 지식이 좀 전무해가지고, 오우씨. 오! 이러면 안 돼. 이 녀석이 너무 몰려있네. 차라리 제가 이 아랫부분은 버리고 이 윗부분만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진짜 궁금해서 해보는 거니까. 잘 전달될 것 같잖아요. 오케이, 다시 시작. 자, 감자를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두께가 상점에서 파는 것보다 저더 훌륭한 것 같아요. 이쁘게 더 깎인 것 같지 않나요? 님들 안 보이는구나. 자, 네, 안쪽에 나무젓가락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개 웃기네. 역시 망할 것 같더라니. 아, 뜨거. 거의 제가 제 생각인데 거의 포테이토 스틱, 아 포테이토 스틱이란다. 포테이토 칩 있잖아요. 그 정도 두께로 지금 썰린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히히히히. 네, 저는 지금 발암 물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야, 씨, 이래갖고 먹을 수 있겠냐? 게다가 제가 물에다가 담궈 놓는다든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아가지고 전분이, 감자에 전분이 있어가지고 맛대가리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는지 점점 좀 후회가 되고 시작합니다. 아, 녹색 감자라. 저는 솔직히 먹어보기 싫어지기 시작하네요. 아, 좀 감자를 좀 좋은 걸 준비할 걸 그랬어요. 아, 씨, 뭐야 이게. 이왕 하는 거. 오. 근데 그렇게 돌리셔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익은 건지 안 익은 건지 모르겠네. 만져봐. 네, 님들 이거 계속 흐물흐물해요. 저 이거 안 만들래. 미친. 이씨, 개새끼. 꺼져. 나안 먹어. 이렇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